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고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자고 하는 믿음에 대한 주제로 성령 집회 때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영굴, 중국의 만리장성, 영국 솔즈베리의 스톤헨지,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터키 코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사원, 뭐 이런 일곱 가지 도무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 불가능할 것 같은 일곱 가지 불가사의가 있다는데,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있다고들 그래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별 따기. 두 번째는 장가간 아들 내편 만들기. 세 번째는 스님 머리 핀 꽂기. 네 번째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라고 있답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불가사의가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믿기야.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믿는 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처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믿음이 내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지 그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한번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 금요일에 오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또 은혜 받은 것 서로 간증하고,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끝나고 제 금요 성령 집회 설교가 올라가게 될 텐데, 거기에 말씀에서 들은 것이 본인에게 체험이 된게 있다면 거기다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 중에서 한 분을 그 다음 성령 집회 때꼭 간증을 한번 시켜볼까 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라 그러면 동기유발이 잘안될것 같아서 제가 쓴책한 권씩을 사인을 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데, 재미있게 전체가 함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믿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 믿음의 통로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믿음이 적다고 제자들을 답답해 하셨어요. 저는 믿음을 키우는 작업은 굉장히 놀라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려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은 주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지맞은 일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만 주시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붙잡고 반응하는 것은 다 제각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믿음을 한번 키워보는 이 훈련에 꼭 내가 참여해 보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반응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겁니다. 그건 뭐 아주 간단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 하나님 계시구나. 방언을 하면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는 단순히 사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체험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체험이 있어요. 방언도 무당 종교나 불교에도 있습니다. 꼭 우리 예수 믿는 여기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가면 방언하고 비슷한 현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잘못 미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에 휴고 사건으로 온 나라가 힘들었어요. 온 나라가 힘들었던 이유는요,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내가 올 것이다. 분명히 글로 보고 귀로 들었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었고 교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목회할 때 교인 중에 이분만큼은 틀림없는 분이다.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들었어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92년 10월 28일에 올 것이다. 준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광범위했으면 나라가 다 문제였겠어요. 그때 당시에 부대 내에서 이 휴고를 믿는 병사 옆에 예수 안 믿는 병사가 그날 저녁에 발을 묶었다니까요. 혹시 들려 올라가면 자기도 따라 올라가려고 다리를 묶었다. 하도 진짜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체험을 믿는 식으로만 이렇게 구조로 가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체험이 확실하면 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분별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체험으로 믿으면 금방 믿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한다는 뜻이 뭐냐? 처음에는 체험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체험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체험이 안 되면 안 믿어져요. 이런 믿음에서 말씀으로 먼저 믿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고 안전한 믿음이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체험부터 하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먼저 믿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보았던 형이에요. 근데 어느 날 메시아야 돼요. 여러분 경우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형이 계시면 어느 날 자기가 메시아래요. 아니 어릴 때 내가 다 아는데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동생에게는 있어요. 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 때 기적을 행하실, 표적을 이루실 때 그때 봤어요. 오병이의 저 베드로가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 그때 주님 만났어요. 이런 사람은 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럴 수는 있는데 어릴 때부터 형이랑 같이 자란 동생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집에 오려고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이랬던 동생들이었어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정말 지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믿음으로 사도가 된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의 믿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믿음으로 바뀐 걸알 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죠?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쁘죠. 좋은 일이. 힘들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기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라. 미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체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고보가 달라진 거예요. 야고보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기면 기뻐요. 왜? 인내를 기르게 되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돼요. 기다리는 능력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 야고보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야고보 사도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이게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구해요.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실제로 내 체험은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구했는데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하면 당연히 주신 하나님. 그러면 먼저 믿어요. 주시겠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기도를 했으니 의심하지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었던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그걸 믿고 그 다음에 가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일,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훈련입니다. 아마 이번 믿음 시리즈가 내내 결국은 이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눈이 뜨여지는 것이 되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여러분이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가세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날 때 없었어요, 자리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도마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 난 곳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보고서야 믿는 믿음인 거죠. 도마가.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거기에 도마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중에 우리가 만나면 다 믿을 거예요. 그죠? 그 뭐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지 못하시죠? 그렇지만 믿으시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바꾸어지지를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답답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겁니다. 하여튼 유대인의 특징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항상. 여기도 유대인 같은 분 있으시죠? 표적을 구하시는 분. 주님 증거를 주세요. 손이 막 떨리든지 무슨 증거를 달래니까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든지 믿어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표적을 구하는 일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특성이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얼마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난리였는지 모릅니다. 3일 만에 뒤집어졌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며칠 갈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어요. 한 13일은 가겠죠. 그걸 보았다고 할 정도. 근데 3일 동안 물 없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3일 만에 그만 확 속에서부터 이게 구원이야?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이런 식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항상 믿음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제쳐졌다, 그렇게. 르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어. 그리고는 얼마나 또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할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것 같이 하던 그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 꿀 섞인 과자라고 했어. 그러다가 민수기에 가면은 기름 때문에 느끼하다 그랬어. 고기 좀 먹었으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것을 성경에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때도 꼭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탐꾼 갔다 왔더니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믿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 같아도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무슨 증거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뭐 하나님이 내게 뭐 잘해준 게 없다,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뭐 보여준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면 나도 잘 믿을 텐데,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마귀한테 엄청나게 휘둘려요. 마귀가 그런 장난하는데 선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압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체험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먼저 알아요.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니까 알잖아요, 그죠? 지금 창조론, 진화론, 뭐, 이 논쟁이 심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뭐 여러 갈래가 많더라고. 근데 그냥 단순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체험을 주셔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을까요? 말씀으로 알았을까요?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알아요. 제 속을 다 들여다보니까. 저는 체험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말씀으로 먼저 알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예배 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그때는 정말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먼저 알았어요.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갈등의 시간은 참 저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붙잡았어요. 믿어지지는 않아요. 제 안에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제 안에는 안 계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먼저 붙들었고 그러면 분명히 제 안에 계실 거야. 주님,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결국은 저에게 체험을 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체험이 안 되시는 말씀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들이에요. 읽었는데 나는 체험이 안 되고, 이것도 읽었는데 체험이 안 되고, 이것도 읽었는데 체험이 안 되고. 그렇게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것도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러고, 이것도 체험하게 해주려고, 이것도 체험, 오, 주여, 정말이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배웠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십자가 못 박혔대요.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벌써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그때 저에게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안 하셨을까? 저는 그동안에 내가 이미 죽었다는 내용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내용들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교하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처음에 그 설교를 하는 것은요, 저에게 진짜 죽음이에요. 만약에 그랬다가 내가 뭘 잘못된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요?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내가 이대로 믿고 설교해야지.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도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 죽은 게 뭘까?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도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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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체험하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먼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는 아직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남목재교회에 와서 처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교우들도 쉽지 않아 하시더라고. 안 죽었는데 자꾸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 교인들도 좀 짜증도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2007년에 수련회에 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다녀온 것처럼 가서 목사님들에게 솔직히 물어봤어요. 부목사님들에게 정말 죽은 것이 믿어지느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안 죽은 것 같다고. 아, 엄청 제가 좌절이 오더라고. 부목사님들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더 이상 설교를 해요? 그때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굉장한 낙심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제가 10월에 쓰러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때. 너무 낙심이 와서 그때 쓰러져서 뭐 그 연말까지 설교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뭐 목사님들도 안 믿어진다는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더 이상 설교하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죽었나? 혈기도 여전히 벌떡벌떡거리고 벌써 오늘도 오기 전에 한바탕 싸우고 왔고
믿어져.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천하가 다 웃을 이런 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취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속죄제물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속죄제물이신데 속죄제물이 죽었으니 내가 죽은 거죠. 아,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거구나.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걸 진짜 믿고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조롱받을 일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죽었다고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래요. 죽었어 너가? 진짜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또 나올 일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거지.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나 시험 만났을 때나 어려움 만났을 때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해보세요. 비로소 체험이 그 뒤에 와요. 믿음으로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체험이 오는 죽은 체험이 오고 그 다음에 죽었다고 믿으려면 관에 들어가야 돼요. 죽었구나. 끝나요. 정말 실감이 날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죠? 이제는 그냥 죽었나 보다. 그런데 벌써 그 다음에는 장례식 치러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죽었다고 했는데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그냥 육신이 죽을 때 가서야 죽었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세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믿으려면 나는 죽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누구도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속죄 받은 것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속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체험을 하고 아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믿은 거잖아요. 말씀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죽은 것도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지 체험을 해보고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 좋은 것도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도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이번에 하는 장사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이게 체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잘해주시면 사랑하시는 거고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다고 하는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어려워요. 내 문제는 지금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내게는 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과거가 다 은혜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서 앞에 열려지는 앞날은요,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십자가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걸 먼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되어지는 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세요. 이 일도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돼요. 믿음으로 지금 선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나를 걱정하지만 나는 확실히 믿어요. 이건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믿음의 실험인 겁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버님 목회는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여러 번 교회를 옮기셨는데 워낙 어릴 때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교회 담임을 그만두시고 청년들 목회를 하셨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제대로 된 이렇게 집에서 살지 않고 사무실이 있는 빌딩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사택을 만들고 이쪽 편에는 이제 예배실과 청년들 모임 장소도 만들고 칸막이를 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만든 집이죠. 요즘에 우리 개척교회 나가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집을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당을 건물에다가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칸막이를 해서 목사님 사택을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불쌍했던 처지인데 철이 없으니까 즐거웠어요. 하여튼 사무실에서 언제 살아보겠어요. 철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다 즐겁더라고 그때. 그리고 교실에서 지냈던 적도 있어요. 사택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사택을 학교 교실, 창고 같은 교실 하나 거기다가 비닐로 이제 창문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지내시라고 황홀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나 학교 그 긴 화장실이 다 우리 화장실이에요. 철이 없으니까 다 그때가 나름대로 아름다운 추억이었지만 아버님 목회가 많이 힘드셨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님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군대 입대하자마자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거라는 진단도 받았고 군인병원에서 세 번이나 수술하고 임관하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일할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누구도 안 만나고 아버님 서재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공부를 더할 허락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못해요. 그냥 학사만 마치고 석사학위도 없이 그냥 목회만 했어요. 그래서 뭘 영어를 제대로 배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내 가족 중에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면 부목사님들 도움을 받긴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 좋은 것만 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암인 것이 밝혀져서 암 수술을 했던 적도 있고요.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진짜 힘든 고비들이 저에게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꽤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아 쉽지 않은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셨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일이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면 사랑하신 거죠.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저와 같이 계시니 이러면 확실한 거죠. 지금 내 형편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 저에게 다 유익하게 됐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없었으면 무슨 말씀 전하나 싶었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과정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래서 그들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야, 참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얘가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쓰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쳤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 받고 싶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막 불을 던져주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벌써 성령 받은 거지 하는 말씀을 깨우쳐주셨어요.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이미 너는 성령 받은 거잖아.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않고 양자 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확 확신이 와요. 성령님은 이미 내게 오셨구나. 내가 생각하는 불로 오시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체험으로 성령님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체험이 아닌 방법으로 성령님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보통 당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성령 체험을 강한 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어릴 때부터 잠잠히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주로 모태신앙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 역사에서 많이 열려 있어요. 언제 어떻게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계속 불렀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뭉게뭉게 피어오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불로 성령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주여,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셨구나. 저는 은사자가 아닙니다.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또 있어요. 신나잖아요. 떠나가? 그러면 확 떠나가고 고침받을 때다 그러면 확 고침받으면 이거 뭐 목회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뭐 얼마든지 사람들이 미워 아픈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뭐 미어 터지는 거죠. 이야, 목회가 이렇게 쉬운 길이 있구나. 하나님 주시옵소서. 손만 얹으면 고침받고 이렇게 은사를 주님이 저에게 은사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민에 빠졌어요. 은사자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월요일마다 송계철 장로님 집회를 했는데 송계철 장로님 얼마나 탈진한 상태에 계신지는 거의 모르실 거예요. 끝나고 저 강사 대기실에서 이렇게 만나면 정말 완전히 사람이 그냥 진이 완전히 빠져겠어요. 그러면 뭐 그날 기도 받으실 분 다 기도를 해드린 거냐? 월요일 집회 때 오신 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송기철 장로님 기도 한번 받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기도를 섬겨드리겠지만 기도 사역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 사역 끝나고 나면 정말 신체적으로는 탈진 상태. 우리는 특별한 은사자가 아니라도 그래요.
은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오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다 나오실 텐데, 그죠? 아, 하나님, 제가 은사자가 되고자 하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는 말씀 사역자예요. 근데 그래도 병든 교인들이 나올 때는 정말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자로서 저를 쓰시진 않지만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2009년에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강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기도 사역을 함께 나누는 계기도 됐죠. 믿음을 쓰라. 너희들이 은사가 없을지라도 믿음을 쓰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주 예수님만 믿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은사자로서 하나님 나를 안 쓰신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만 쓰기 시작했는데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주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은사자인 사람에게 매입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은사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만 보려고 그래요. 신기하니까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참 답답한 거죠. 기도 받으시러 나오시는 분들도 이게 기도를 해드리다 보면 주님이 그를 만지셔요.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안 쓰러지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러면 그만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만져요. 주님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깊은 주님의 만지신 가운데 들여보내게 하시려고 해도 본인이 그걸 잘 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쓰러지는 것만 위해서 나온 분도 계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드렸는데 맹숭맹숭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밀 거예요. 어떻게 이분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근데 그분이 왜 안 쓰러지냐는 거예요. 쓰러지러 나온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 나 쓰러뜨리나 안 쓰러뜨리나 보려고. 별의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도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이 너무 은사에만 매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영성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심입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나온 게 아니고 주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교회 아니신 분들은 저에게 오는 확률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 훈련을 못 받으셔서. 선한 목자 교인들은 제가 쓰러질까 봐 남 목사님들에게로 가서 자기들까지 나왔다가는 다 쓰러질까 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초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굳이 기도를 안 받으셔도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눈이 뜨이면 주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좀 걱정도 됩니다. 왜 내게는 특별한 은혜를 안 주시나? 그런 적 없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은사 집회 때 이런 때 가보면 찬양도 강하고 기도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눈에 보이는 집회니까 반응이 뭐 리액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런 은사 집회가 아니라도 예배가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 또 주일 예배에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는 분들이 진짜 예배자예요. 설교 듣는 시간이나 기도받는 시간이 아니고 찬양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진짜라고 믿는 분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무슨 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찬양을 부르는데 달라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그를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 그는 기적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러 온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그냥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백부장 선교사님, 그분이 다시 복음 앞에 때 한나오 사역할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한국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필리핀 그 해상에서. 근데 엔진이 꺼졌어요.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젠 죽은 거예요. 배가 그냥 뭐 완전히 나뭇잎처럼 그냥 흔들리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나오 선교사님들이죠. 다들 그냥 선실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때 백부장 선교사님이 이렇게 죽더라도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자.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찬송을 부른 거죠. 근데 처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게 어렵지.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마음에서부터 뜨거워지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이 되더래요. 근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선실에 다 쓰러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주섬주섬 한 분 한 분 일어나더니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한 분 한 분 한 분 찬송을 같이 부르다 보니까 이건 부흥에도 그런 부흥회가 없게 됐다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마음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심령이.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막 찬송하고 하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음식 꺼내오라고 해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찬송하고 그 태풍 부는 가운데서 그리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배에 남은 음식이 없더래.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네.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이것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취하면 그러면 무슨 기적이 없는 가운데도 찬양이 일어나요. 우리는 오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박대선, 그분이 장로였었죠.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었는데 한강변에 그 박대선 장로 집회 대단했다고 그래요. 제가 뭐 아주 어릴 때 이야기라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만 대단했다고 그래요. 진짜 막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을 했다니까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전부 병 고치는 기적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목적이 병 고치는 기적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다고 느낄 여지가 없어요.
그냥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면 무조건 몰려든 거예요. 건갈학지에 뭐 가지고 있는 돈 다 바쳐가면서. 구원파 이단, 목적이 구원이에요. 무조건 구원, 무조건 구원. 구원이면 다. 여러분, 구원이 좋은 거지만 예수님이 초점이어야지. 구원만 받으면 된다. 무조건 죄사함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세요.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건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여기까지도 와 있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내 눈에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 따라옵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감사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치유도 주시고 다 주세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다가 거기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놀라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느낌으로는요, 하나님이 도무지 계실 수 없는 광야예요. 느낌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도 여러분의 형편이 하나님이 도무지 나와 같이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람 왕이 보낸 군대 병거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요,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 눈에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으로는 확실히 알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저 군대보다. 산마다 천사들이 가득 찬. 그걸 엘리사는 이제는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에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는 거 자꾸 사람 의존하면 천사들이 산마다 가득 둘러싸여 있는데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기도하게 하신 주님, 그거면 충분해요. 그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지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님은 주시고 볼 것을 더 열어 보여주시고 너무나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리고 고백하고 나가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이 체험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십시다. 이 믿음의 훈련을요, 같이 해보시죠.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 아닙니다.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으로 믿었더니, 그 다음에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누구 한 분이 나와서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찬송 이 시간 같이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 주님께 믿는다는 고백을 좀 드려봅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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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봅시다.